그거를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한테 벗어나면은 끝난 거야. 말을 했지, 이거 뭐, 아우. 대박이다 진짜. 와 괜찮아? 감사합니다. 많이들 나오셨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우 와 아니 축구계에서는 거의 뭐 찐으로 정말 축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분 딱 한 분 계세요. 자 This is 드리네. 드리네. 회장님 솔직히 회장님 축구가 정말 일반인 분들 아니면 연예인 분들 통틀어서 회장님이 최고신가요? 아니 옛날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호랑나비 때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나예요. 그때는 다 모든 선수가 김웅을 했어요.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BTS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돼. 확실해. 맞아. 그렇게 가는 분위기지. 거의 뭐 이제 진짜 축구인 이상이신데 최근에 이제 축구의 3대 측정 볼 컨트롤, 파워 근데, 거기에 이제 정확성, 패스의 정확성 좋으시잖아요. 게임 메이커예요. 시야가 좋고 패스가 좋고 킥이 정확합니다. 디테일한 거는 진짜 확실하시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 좋아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드릴게요.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 골이랑 뭐 상관없이 속도네? 네 회장님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속도예요. 저희 그 속도를 세 번을 찾아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로 이제 포인트를 쌓을 거거든요. 네네. 아 회장님 지금 몸 푸신다. 와 말을 했지 이거 뭐 아우 약간 뭔가 마라도나 선수가 몸을 푸시는 것 같은. 아, 다르지.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고. 아, 왜. 또 묻네. 자, 가보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어우,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안쪽으로 안 맞았어. 54. 갈게요. 네. 와, 대박. 어때? 와 대박 어때? 67! 와 씨 와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와 씨 와 씨 잘못 맞았구나. 네, 떴구나. 네. 지금 57.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두 번. 59 나오면 대박인데. 다음 가겠습니다. 와 가요? 어, 가냐고? 야씨 괜찮나? 오, 44! 아이 뭐야 이거. 라스트 몇 나왔어? 71이 저거 조그맣게 아주 잘하네. 임팩트가 좋더라고요. 아 나이가 와. 젊지 나보다. 자 라스트 우와 65! 아까 67 있었잖아. 67 있었어요. 67. 솔직히 회장님 이거는 좀 젊은 분들. 아 그럼 그 사람들이 네, 이제 힘과 파워로가 좀 겸비한 분신 분들이 좀 준비가 돼 있고 볼 컨트롤 능력도 좋으시잖아요. 아 잘하는데 아 자주 안 하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예, 예 맞습니다. 아 저거 툭 날라오나 보지? 근데 저희가 이 줄자를 재가지고 회장님한테 이제 컨트롤 했을 때 볼이 어디까지 볼이 어디에 이제 스톱이 돼가지고 거리를 재는데 떨어지면 그 선수도 아니지. 그 어떤 볼이 속도 상관없이 내 몸에 붙어야 되거든. 와 역시 축구인. 아 줘봐요. 자 60 가겠습니다. 와우 쭉 우샤 우와 아 쭉 우샤 우와 아 야 대박이다 진짜. 그냥 순두부 순두부 70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좋아. 자 70 가자 70. 우슈바 와. 야 빠르다. 오케이. 좋아 아, 다시. 70을 받은 일반인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진짜로 없으세요. 70, 70. 자, 좋아. 우쉬. 야, 대박이다, 진짜. 와. 괜찮아? 회장님, 지금 그냥 발 안에 그냥 여기서 거의 한 30cm? 이 안에서 다 하셔, 지금. 볼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한테 벗어나면은 끝난 거야. 와. 아니, 내가 이거 웬만한 것 같으면 다 이런 걸 잡지, 이런 걸로. 이런 걸 안 잡지, 나. 와, 이건 진짜로요? 아, 이걸 잡지, 뭐. 회장님 성공했으니까 80을 하고 갈까요? 85킹이랑 조나단은 성공 못했잖아. 아, 이수근 이거 닥재훈 이거 누구 오라 그래. 다 대결일 때니까. 그래. 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어, 오케이. 쉐! 와! 이번에 왼발을 잡았어. 저 이 얘기를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하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퍼스트터치 가 중요하지. 정말 이건 인정할 것 같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정말 최고입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많이들 나오셨네. 구식하시나요? 아, 들이대세요. 구식 도전! 아, 씨, 일로 와야 되는데, 일로. 아, 일로 왔어. 하나, 한 번 더. 자, 90 도전! 아. 와! 자, 90 도전! 와! 야. 회장님! 100 가시죠, 100. 이강인 선수랑 베르바토프 선수가 100이에요. 여기서 회장님이 성공하시면 언론에 공개. 와, 100 갈게요, 100. 오우. 대박이다, 진짜. 회장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와, 와, 100까지는 성공하셔, 지금. 왜? 오, 야, 야. 오, 쎄다, 쎄. 오, 좋아, 좋아. 속도가 지금 보통이 아니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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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100 갈게요, 100.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 것도 없어? 야, 이러면 110 가야 돼? 넘어가자. 아, 넘어가. 넘어가요? 응. 와, 넘어가. 대박이다, 진짜요. 그리고 저기 계속 나오면서 100이 넘어가잖아. 다시 연락해줘. 110에 도전할 테니까. 진짜로요? 아, 그럼. 다시 연락. 거예요? 와, 대박. 땡큐. 와, 대박입니다,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저거예요. 이제 정확성. 아, 저죠. 네. 다섯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섯 번의 기회에 점수를 쌓아요. 큰 거, 쉬운 거, 10점 전에 하나 집어넣지, 뭐. 그거 뭐. 자, 가도 돼요? 네,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도 가겠습니다. 아니요. 와. 와.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20점 넣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없었어. 이번에 저 50점에 도전합니다. 제 얼굴이요? 네. 거기 도전합니다. 진짜로요? 네. 자, 두 번째 도전! 아, 지금. 네. 두 번째 실패. 이번에 감아야 되겠다. 세 번째 도전! 아, 큰 게 안 맞네. 나는 오른쪽 감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왼쪽으로요. 도전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네 번째.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약한 거. 자, 네 번째.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약한 거.
저 누구나 다 넣지. 이것도 못 넣어요. 아, 이거 30점 넣으시면 회장님이 이거에서 30점 이상만 성공하시면 지금까지 축구 3대 시청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탑 진짜? 1등으로 지금 자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도전. 자, 마지막 도전이에요. 마지막. 우와! 우와! 야, 진짜 대박이야. 아니. 아니, 형님, 진짜 와. 네, 가이드탭텐 호랑나비 1위 위에 처음입니다. 야, 형님, 진짜. 우리 조나단, 오킹 뭐 다 있는데요. 회장님 1등이십니다. 제 어릴 적에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11살 때 했는데 그때 참 많이 얻어맞으면서 많이 연습한 결과가 50년이 넘어도 써먹을 수 있네요. 축구는 어릴 때 기본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자, 회장님 저희 그러면 제 1대1 저기서 이제 축구 한번 할 건데 바로 그냥 여기서 들이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교보생명과 함께 이거의 조원형 구독자 이벤트. 뭐 이번에 있을 페루와 엘살바도르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1등에게 두 장, 2등에겐 두 장씩 다섯 분 드리는 걸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또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교보생명 감사합니다. 근데 회장님 혹시 유니폼도 입고 오셨어요? 네, 왔어요. 우리 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팀이 이제 드리데프시인데 드리데프시. 근데 번호가 59번. 우와, 59번이세요? 59년 왕십리. 아, 그러니까요.